이번 시간에는 이 기술 이용해서 협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뜻은 아시죠? 여러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게이 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버전 관리가 협업의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같은 파일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파일을 추가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 서로 같은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지 않고 각자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상태를 동기화,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원시적인 형태의 그 협업 방법이 하나의 서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작업한 것들을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파일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똑같은 파일을 나중에 올렸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작업한 게 A라는 사람이 작업한 파일을 덮어쓰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싸움도 나고 아주 막장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파일을 추가했으면 자기가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동기화를 시키게 되면 그 파일이 자기 컴퓨터로 들어오게 되고 또 같은 부분을 수정했을 때 서로 다른 라인을 수정했다. 그러면 버전 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병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을 수정했을 경우에는 이게 컴퓨터가 요걸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수정하는 사람에게 지금 똑같은 것을 수정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판단해서 어떤 게 맞는지 처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주 똑똑하게 해주는 게 버전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이고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리모트 저장소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이 예제들은 로컬에서 작업을 했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로컬에 있는 로컬 저장소에서만 여러분들이 버전 관리를 해왔던 거죠. 자, 그럼 리모트 저장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접근할 수 있는 이 중립적인 곳에 서버를 만들어 놓고 그 서버에다가 저장소를 설치한 다음에 그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리모트 저장소고 리모트 저장소에서 만들어지는 브랜치들을 이제 리모트 브랜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모트 브랜치가 어떤 것이고 리모트 저장소가 뭔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클라이언트별로 이 리모트 저장소에 액세스하고 거기 있는 내용을 동기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수업들은 이 각각의 클라이언트 수업들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이 원격지에 있는 저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자, 원격지에 있는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건 여러분이 직접 서버를 구축하고 그 서버에다가 이제 저장소를 만들고 그 저장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GitHub에서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를 만들어서 GitHub에 있는 원격 저장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GitHub은 제가 다른 수업에서 종종 말씀드렸던 서비스고요. 이 Git에 대한 이 원격 저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고요. 또 프로젝트 관리 도구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 오픈소스를 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프라이빗한 프로젝트, 즉 오픈소스가 아닌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료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GitHub에서 여러분이 계정을 첫 번째로 만들고 그 계정에다가 원격 저장소를 만든 다음에 그 원격 저장소에 인증된 방법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이 저장소를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로 클로닝하는 방법들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수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링크가 두개 있는데 요거는 GitHub로 이동할 링크고요. 밑에 있는 GitHub 코스는 우리 생활 코딩의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 GitHub에 대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GitHub라는 서비스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GitHub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원가입이 안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 Sign up and pricing이라는 걸 클릭해서 이 GitHub의 Create a free account라는 거 버튼을 클릭해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픈소스가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요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카운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크리에이터 프리 어카운트를 클릭해서 자, 여기서 이제 유저네임과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하시고 예,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를 하시면 되죠. 자, 저는 이미 그 계정을 생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위쪽에 툴바가 바뀌면 로그인에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오픈 튜토리얼스 YG라고 하는 이 링크를 여러분의 어카운트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Edit Your Profile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자신의 뭐 프로파일 같은 것들을 지정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SSH Keys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저장소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저장소에 자신이 작업한 내용을 푸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자, 요걸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콘솔 환경에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다 콘솔 환경에 있을 테니까 예, 콘솔 환경을 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그 저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에서 여기 git bash라는 걸 실행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 리눅스나 또는 맥 같은 운영체제를 쓰고 계신다면 예, 터미널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여기 프롬프트에서 key ssh key gen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자 이렇게 enter file in which to save the key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오버라이팅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여러분은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자, 저는 오버라이팅 하겠다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 보안이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귀찮으니까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saved in 하고 어디에 어떤 파일이 저장됐다라고 하는 위치가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카피해서 자 오른쪽 클릭하고 저는 붙여넣기를 해서 이 경로를 예, cd 뒤에다 붙였습니다. cd는 change 디렉토리죠.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변경해서 c드라이브 유저 밑에 egoing.ssh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ls-a라고서 리스트를 보면 여기 파일들의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 id_rsa라는 파일과 id_rsa.pub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pub는 public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공개 키고 요거는 이제 비공개 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id_rsa라고 하는 요 파일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출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id_rsa.pub라고 하는 파일은 여러분이 액세스하려고 하는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다가 등록해 놓으면 그 서버에 접속하려고 할 때 요 id_rsa라고 하는 비공개 키와 그 원격지 서버에 있는 id_rsa.pub라고 하는 키를 비교해서 이 두 개가 일치하면 여러분은 별도의 로그인 과정이 없이 그 서버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이 어려우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예,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id_rsa.pub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을 일단 카피하는 겁니다. 자, cat 해서 id_rsa.pub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내용이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카피를 하세요. 만약에 카피가 안 되시면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렇게 속성으로 들어가서 여기 옵션으로 간 다음에 여기 빠른 편집 모드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걸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저처럼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이제 카피했으니까 이 내용을 자, 여기 ssh keys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add ssh key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 키에 여러분의 그 컴퓨터 지금 이
비공개 키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이름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데 저는 뭐 이고잉이라고 적겠습니다. 이고잉 코딩 이보잉 뭐라고 할까요? 코딩 에브리 바디 컴퓨터 라고 하고 키를 카피한 걸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add 키를 입력하면 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다시 한번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자 여러분 GitHub에 입력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 SSH KISS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자 방금 제가 추가한 이고잉 코딩 에브리바디 띄우고 컴퓨터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 안에는 방금 제가 붙여넣기 한 이 비공개, 아니 공개키가 여기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컴퓨터, 즉 요 id_rsa라고 하는 요 비공개키가 위치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 GitHub으로 어떤 푸시와 같은 쓰기 작업을 시도했을 때 이 GitHub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과 여러분 로컬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만약 그것이 일치한다면 이제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종의 자동 로그인을 위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레파지토리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레파지토리는 저장소고 GitHub에서 여러분이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저장소를 만드는 행위는 여러분이 이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서 git init 또는 뭐 이 그 만약에 토토스 git을 쓰고 있다고 하면 자 제가 이렇게 git create repository here 요런 항목을 이용해서 요 특정한 디렉토리를 저장소로 만드는 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실습해 봤잖아요. 예, 그것을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서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장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링크를 올려놔 보니까 create a new repo, 레파지토리란 뜻입니다. 자, 여기 클릭하면 자, 레파지토리의 이름을 저장소의 이름을 지정하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다가 저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에는 요 프로젝트의 이 설명을 적으면 되는데 뭐 저는 귀찮으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퍼블릭인지 프라이빗인지 정해야 되고요. 프라이빗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GitHub라는 요 서비스는 비공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돈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퍼블릭으로 했고요. 그리고 initialize this repository with a readme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장소를 만들 때 이 저장소에 대한 일종의 소개 내용을 담고 있는 readme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뭐 체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git ignore를 선택하는 건데 클릭하고서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나 어떤 기술들 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뭐라고 할까요? ignore 파일들 있잖아요. 무시해야 되는 파일들. 그것들을 자동으로 등록해 준다는 거죠. 뭐 저는 뭘로 할까요? 자, 저는 코드 이그나이터라고 하는 PHP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이 프레이밍 생성하는 부가적인 메타데이터들 실제 버전 관리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자동으로 무시하게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create repository 하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저장소를 만들기 시작하고 저장소가 만들어지면 자, 이거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저의 계정입니다. 그 계정 밑에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장소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git ignore라고 해서 제가 code igniter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기본적으로 무시해야 되는 이 파일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 보면 readme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edit this 파일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보고 아, 이 프로젝트는 어떤 거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자, 요 프로젝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SSH가 있고 HTTP가 있습니다. 그리고 git read onl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git read only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 읽기만 가능한 저장소 URL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구나 이 프로젝트의 요 URL을 카피해서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다가 클로닝을 하게 되면 제가 만든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자신의 로컬로 가져와서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서 커밋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read only, 즉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든 로컬에 있는 내용을 서버로 푸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SSH를 선택하면 예, read plus write access라고 나오죠. 즉 읽기 쓰기를 둘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고 HTTP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요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키 있잖아요. 이 SSH 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등록해놓은 인가된 사용자에 한해서만 푸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가된 사용자가 아니라면 예, read write로 해봤자 푸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점 git 여기 git이라고 그 zip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소스 코드를 git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예,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예, zip 파일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이 git이라고 하는 GitHub라고 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이 각각의 이 GitHub으로 접근을 해서 그 GitHub에 있는 내용 저장소를 로컬 컴퓨터로 클로닝, 즉 복제를 하고 거기서 작업한 다음에 원격 서버로 이제 푸시를 하는 그런 작업들은 제가 이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예, 설명을 따로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